안녕하세요. 데몬스트레이터 최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쇼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쇼턴은 전에 배웠던 베이지 쇼턴과 좀 다른 점은 중심에 상하 운동이 있던 베이지 쇼턴에서 좌우의 움직임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집니다. 다이나믹 쇼턴은 상체를 고정한 상태로 다리는 리듬감 있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속도와 체중과합으로 엣지와 스키에 강하게 힘을 실을 수 있게 하여 장비의 리바운드를 형성하게 합니다. 짧고 강한 리바운드를 잘 이용하기 위해 스키 중앙에 중심축이 있어야 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사이드 컷을 이용한 전후 동작을 합니다. 신체 상하 운동은 숙달될수록 점차 작게 하며 좌우 운동의 비중을 크게 합니다. 턴 구성을 스키딩 플러스 카빙이라 생각하고 중반부까지 스키딩 턴을 하고 중후반부에는 카빙 턴처럼 자른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낮은 포지션으로 준비하고 상체는 폴라인 방향을 유지합니다. 바인 슈필이라는 응용 동작인데 다리가 신체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엣지가 세워지면 다시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합니다. 밀어낼 땐 하중감이 있는 가압이고 들어올 때는 당기는 게 아니라 멀어진 스키에 힘을 뺀다면 자연스럽게 몸으로 들어옵니다. 양손은 앞, 대각선 옆에 두며 폴을 끌어주면 어깨선 유지 및 상체 포지션의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체의 방향은 폴라인을 유지하고 어깨선 및 고관절선이 무너지지 않게 의식합니다. 운동성은 하체 스트레칭이 주가 됩니다. 턴 전반에 하체 체중감이 강한 스트레칭을 해야 하며 그래야 속력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중반부 이후에 몸에서 멀어진 스키는 엣지각이 세워져 있는데 세워진 엣지각을 활용하여 다리를 서서히 구부립니다. 카빙의 이미지로 구부리는 속도에 맞게 신체 중심이 스키에 잘 올라설 수 있도록 합니다. 익숙해졌다면 턴의 크기를 점차 줄이고 중심의 전후의 운동을 추가해봅니다. 체중과합은 하체로 설면을 밀어내고 동시에 신체 중심을 턴의 아래 안쪽 방향으로 내밀어 시작합니다. 상하 운동에서 좌우 운동이 되어지는 포지션이 낮은 버티컬 무브먼트입니다. 처음에는 밴딩의 움직임이 자주 보일 테지만 최대한 밴딩의 모습이 사라지게 전후의 움직임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직 쇼턴과 다이나믹 쇼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이직 쇼턴은 중심의 상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고 폴 플랜팅 타이밍과 가압하는 타이밍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이나믹 쇼턴은 중심의 상하 움직임보다는 좌우 움직임의 비중이 크고 가압은 턴의 시작부터 하며 폴 플랜팅은 엣지가 전환되면서 합니다. 다이나믹 쇼턴에서의 몸에서 멀어진 스키는 엣지각도 깊어서 스키의 반발력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깊게 세워진 스키 휘어짐이 곧 반발력이 되며 반발력과 운동성을 조화롭게 조정하여 빠른 턴 후반을 만들어 리드미컬하고 파워풀한 다이나믹 쇼턴을 완성시켜 보시기 바랍니다.